자, 모두 다 준비하고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언덕이 올라 나는 못나니 이런 곡들을 다 함께 떼창을 하자는 의미로 저희들이 그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방방 뛰게 되면 훨씬 저희들이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저희들은 광주에서 활동 중인 펜타곤 그리고 대구에서 활동 중인 울림이라는 각각의 팀들로 호남의 어떤 교류 차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뭉쳐서 통영에 가서 완전히 눈물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배꼽을 빼서 들쳐내고 오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대구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대구 사람들은 가장 아끼는 가수가 있다 그러면 대구의 가수 중에 어느 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한테 선물을 사드리고 싶은데 1,000원짜리 있으면 꼬치구이 하나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김광석 씨가 부르는 곡 중에 바람이 불어오는 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곡을 여러분들한테 팬플루트와 그리고 오카리나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와 입이 즐거우면은 저희들 또 즐겁다는 거 또 지나가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함성까지 불러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